이상훈 지휘자님을 모시고 네, 간단한 오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이상훈 지휘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리 많이 해주셨네요.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500석이 넘는데 이거 채울 수 있을까 걱정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.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제가 어린 시절 저의 스승님이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. 멀리 영주에서 좀 못난 제자가 여기서 연주한다고 직접 찾아와 주신 우리 박은용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? 아, 선생님 죄송한만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. 선생님 제자가 부탁하면 하려고 합니다. 선생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. 제가 정말 그 고등학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할부로 악기를 사줘서 공부를 하게끔,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서 레슨을 못 받았어요. 우리 선생님 후배 되는 분한테 소개를 해서 정말 돈 안 드리고 없어서 못 드렸죠.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 항상 제가 존경할 수 있다는 분이 있어서 저는 항상 행복하고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죄송하게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했습니다.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박토벤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. 박은용 선생님이십니다. 예. 선생님 감사합니다.